돈을 벌고 싶어서 취준을 하는 건데 토익 시험 한번 봤더니 5만 원이고 토익 스피킹은 거의 8만 원 돈에 학원 좀 다녀볼까 하면 수강료는 20만 원. 취업 사진 패키지는 10만 원 정도? 아직 난 취직도 못했는데. 돈을 벌기 위한 준비일 뿐인데 오히려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? 그런데 마침 취준생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.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동안 취업준비생에게 지급되는 이 청년수당은 토익 같은 자격시험 응시료, 학원 수강, 이력서에 붙일 사진 촬영 등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어디든 쓸 수 있대. 고마운 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해. 이거 모르면 완전 억울할 뻔했어. 또 면접 보러 가기 전에 뭐 입을지 엄청 고민이잖아. 지난 공채 때 산 건 지금 입기 좀 두껍고 얇은 면접복을 세트로 빌리자니 면접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데 매번 5만 원씩은 좀 부담이야. 근데 이걸 내 돈 들이지 않고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. 이 취업 날개 서비스는 내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찾아주고 바빠서 매장으로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택배로도 받을 수 있대. 취업 날개를 통해 면접복을 빌리는 건 서울에 사는 취준생이라면 1년에 10번까지 무료야. 매일같이 카페에서 자소서를 쓰고 취업 스터디를 하고 속을 채울 밥값은 아끼면서 커피값으로 괜한 돈 쓰지 말고 서울시 일자리 카페에 가면 여기 이 스터디룸 대여가 무료래. 막막한 자소서 첨삭이나 취업 상담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근처에 있는 일자리 카페를 찾아보자.